제네바 정치회담 결렬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일 문제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전후 6.25 전쟁이 끝나고 처음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제네바 정치회담입니다. 이 국민에게 좀덜 알려져 있지만은 그때가 그 한국전쟁 끝나고 1년 뒤에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제네바 정치회담이 있었다. 이때 유엔 참전국과 공산군 측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뭐 근거는 휴전협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그리고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이런 목적으로 회담을 개최하게 돼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고 북한에서는 휴전회담 수석대표였던 남일이라는 사람이 왔고 미국에서는 들레스 외무장관, 국무장관이죠. 영국에서는 앤서니 이든 외무상, 소련은 몰로토프 외무장관, 중국은 저우 恩라이 외무장관. 여기서 뭐그 당시에는 가장 그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서 국무장관이 곧 돌아가고 국무차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미국은 이 회담의 중요성이나 그 전망을 그 중요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또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회담 자체는 원래 공산 측에서 주장해 가지고 이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휴전이 되더라도 남북한은 분단이 돼 있고 이 과정에서 통일된 어떤 한반도의 통일된 국가 수립 문제는 여전히 숙제가 될 것이고 또 휴전 이후에 외국 군대는 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휴전 협정은 전쟁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군 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통일 방안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을 보면은 남북한을 동등하게 놓고 전조선위원회라는 어떤 공동의회를 구성해서 그 공동의회에서 선거법을 만들고 그 선거법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안입니다. 그럴듯하죠. 남북한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를 하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인구가 다릅니다. 남쪽에는 훨씬 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그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게 대표를 선출해야지. 북한에서 10명, 남쪽에서 10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맞춰버리면은 결국은 남쪽이 차별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북측이 이런 통일 방안을 내놓을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 군대 철수를 전제하는 거죠. 그 외국 군대가 미군입니다. 그러면 미군이라든지 우리 안보 문제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를 빼버리면은 약한 우리 대한민국 군대로 또다시 그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유엔 참전국들 대다수 유엔 참전국들은 그 대한민국 전부하고 약간의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남북한이 그냥 뭐그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1948년도 때처럼 총선거를 해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량들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정부도 구성하고 대통령도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일견 그럴듯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는 상당히 좀 당황하죠. 왜냐하면 48년도에 유엔 감시하에 우리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걸 또다시 되풀이하라는 뜻으로 들리니까 당황했죠. 그런데 이제 유엔 참전국들은 어차피 이런 제안이 공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미지의 본전 아니냐. 그래서 받아들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회담 대표로 갔던 변영태 외무장관이라든지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이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도에 합법적으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거쳐가지고
국회가 구성되고 그 국회에서 자기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수립돼 있는데 우리에게 1948년도 방식을 또다시 하라는 거는 우리 주권에 위배되고 또 우리 국시에 어긋난다. 그래서 대통령 당연히 거부한다.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그겁니다. 소련군이 막아가지고 북한에서 1948년도 총선거를 못했으니까 북한만 하면 된다 이거죠. 북한만 하면은 북한에서 뽑은 선량들하고 남쪽에 이미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합쳐가지고 통일 문제, 통일 정부 수립, 뭐 이런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거부감 내지는 반대를 표시하니까 참전 국가들이 그렇다면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아라. 그 다음에 북한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라. 안 했으니까 48년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1948년도에 합법적으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거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변영태 장관이 그 유엔 참전국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투표를 했죠. 이렇게 했는데 유엔 참전국 16 16개국만 찬성하고 공산적 국가들은 예상대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결됩니다. 부결은 됐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변영태 장관이 대통령의 훈령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해임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북측 주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북측이 이런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어떤 진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정치 공세죠. 그런 것을 이제 첫 스타트를 여기서 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그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남북한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면은 100명이 뽑은 그 국회의원하고 10명이 뽑은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가치가 같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국민은 자기 몸값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선거구를 인구수를 대충 맞춥니다. 인구수가 특별히 많은 곳에서 뽑힌 사람하고 또 인구수가 적은 데서 뽑힌 국회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춥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구수를 무시하고 북쪽에 10명, 남쪽에 10명 뭐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인구 비례입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있으면 2천만에 맞는 그 국회의원 숫자를 내면 되고 인구가 4천만이면은 그게 맞는 인구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오면은 북한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그 국민을 주권자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만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정권을 쥔 사람들, 권력자들끼리 담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도 국민과 관계없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통일 방안은 그 유엔 감시하에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출된 남북한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부도 구성하고 대통령도 뽑는 그런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수립된 대한민국 합법적으로 정부 수립됐으니까 그 헌법과 법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우리의 합법적인 어떤 선량을 뽑는 방식이고, 그다음 북쪽에도 그렇게 해야만 남북한이 통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결렬됐는데 이 결렬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근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방안과 다른 방법을 배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 방안 외에 어떤 북한 정권과 이렇게 담합을 하는 그런 것을 불법시하죠. 그런데 1956년에 결성되는 그 진보당, 조봉암이 리더가 돼서 만든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서 보면은 평화통일론을 내세웁니다. 이 상당히 뭐 당시에서는 신선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급진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남북한 정권을 쥔 사람끼리 상호 합의하에 평화 통일을 실현하자는 거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그 나쁜 말은 아닌데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방어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상호 합의하에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정권 실세들끼리 서로 합의한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국민 민초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결국 정권 담당자들끼리 서로 담합해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국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조봉암은 자기 자신은 그 반공주의자라고 합니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한 대북 정책은 이제 오늘날 보면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북한을 달래주는 포용 정책에 첫 스타트다,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권 실세들끼리 담합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력을 배제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안보 이것이 소홀하게 될수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망한 뒤에 뭐 통일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영향도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